최근 MBN의 인기 트로트 프로그램인 1일 톡십쇼에서 갑작스레 마리아가 퇴출되면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1일 톡십쇼는 매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마리아는 이 프로그램의 초창기부터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느 순간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그녀의 하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그녀의 하차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마리아는 지난 몇년 동안 한국의 트로트계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가 MBN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럽게 퇴출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자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마리아의 미래와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마리아의 한국 사랑과 그녀의 배경. 마리아는 미국인 아버지와 폴란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자라난 그녀는 언제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이 강했던 그녀는 이를 계기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마리아는 단순히 외국인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단순한 외국인 가수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깊은 문화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힘든 여정과 성공의 시작. 마리아의 한국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그리고 문화적 차이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쫓았습니다. 특히 홍대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실용음악 학원에 다니고 길거리 공연을 통해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9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6에 출연하면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마리아는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많은 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후로 유학소녀와 히든싱어 시즌 6에 출연하며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미스트롯에서의 큰 성과와 안타까운 퇴출. 마리아는 2019년 미스트롯에서 외국인 최초로 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참가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마리아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넘어 진정한 트로트 가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의 꿈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뤘다고 믿었고, 마리아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마리아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부재에 대해 우려했고, 일부 팬들은 마리아가 한국에서 발생한 가짜 뉴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리아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그녀의 인생에서 한번더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SNS를 통해 가짜 뉴스의 진실을 밝히며,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MBN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출. 그후 마리아는 1일 톱십쇼의 탑7에 선정되어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녀와 박해신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서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며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방송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리아와 박해신이 퇴출된 후
프로그램의 원래 기획이었던 여성 트로트 가수의 대결이라는 콘셉트가 무색해졌습니다. 그 대신 남성 가수들이 추가되면서 프로그램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버전에서 강혜슬과 조정민이 새로운 출연자로 확정되면서 마리아와 박혜신의 제외는 더욱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비판. 마리아의 팬들은 그녀가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며 방송사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을 꿈꾸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팬들은 그녀의 그 열정과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퇴출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은 팬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고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팬들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마리아가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복고와 성공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 마리아는 이번 퇴출로 인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라며 한국에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열망을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최근 자신의 음악을 직접 프로듀싱하고 작곡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는 독립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노래로 전하고 싶어요 라며 이번 컴백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팬들과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마리아의 팬들은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서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마리아의 복귀를 응원하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응원은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되며 그녀 또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고 그녀의 음악은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번 컴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더 큰 무대에서 그녀의 음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녀가 이룰 성과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넘어 외국인 아티스트로서 한국에서 자리 잡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